칼은 요리를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구예요. 그중 식칼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정말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간편 반조리 식품이나 외식으로 칼 사용이 줄었죠. 그래서 칼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은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죠. 칼은 비싼 게 최고야. 칼은 계속 싼 거 써야 돼. 대부분 이런 생각이 큰 걸 보면 약간 슬프기도 해요. 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칼을 갈았으면 좋다는 것, 갈았어야 된다는 걸 못 알린 것 같아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칼을 수리하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나이프 리페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땐 칼 수리가 뭔지 몰랐습니다. 수리 작업이 끝나면 뭔가 목욕탕 다녀온 것 같은 그런 시원함에 흥미가 생긴 것 같아요. 칼을 원상태로 복권하고 깨끗하게 마감한 걸 보고 있으면 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사연이 있는 칼, 그런 칼을 작업하고 보내드렸는데 저와 같은 느낌을 공유하시고 굉장히 좋은 답장을 보내주실 땐 저도 정말 보람있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땐 정말 힘이 돼요. 칼수리는 칼날과 손잡이 두 개로 구분됩니다. 완성을 위한 마감은 코팅, 광택, 연마, 세척들이 있고 칼의 다른 재질과 핸들 재질 때문에 똑같은 작업에서도 다르게 마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 작업이 쉽진 않아요. 칼수리 연마 도구로는 숫돌이 있어요. 국산 숫돌부터 일본, 중국, 미국 여러 나라 숫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숫돌은 단단한 칼을 연마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주로 수입 제품 숫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만든 곳마다 다 다르니까 보통 칼에 맞춰 숫돌을 선택하고 있는 편이에요. 숫돌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데 칼 수리 작업은 숫돌보다 칼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숫돌이 아깝더라도 숫돌을 칼에 맞춰 다듬어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칼 수리 작업은 가장 기초가 되는 초벌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초벌 작업은 이 거친 숫돌에서 연마면을 정리해주는 게 되는데 칼 수리 작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오랜 시간 작업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초벌 작업에선 어디까지 마감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다른 부분들도 함께 작업해 주려면 위쪽까지 작업해야 최종 완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초벌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죠? 초벌 작업은 보통 칼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른데 수공 작업에선 한 자루 작업이 한 10시간 가까이 되는 작업도 많습니다. 전체 수리 작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이후 마감은 지금 초벌 작업 시간보다는 조금 노하우와 기술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중벌 작업은 최종 마감을 생각해서 선택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칼은 이때부터 점점 예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초벌과 중벌 작업은 하루 만에 작업은 어렵고 보통 작업까지 3-4일 정도 끊어가면서 작업하게 되는데 어렵고 힘들어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수공 작업을 쉽게 포기하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벌 작업이 끝나면 최종 마감을 하게 되는데 칼마다 작업 선택도 다르고 마감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이 항상 같진 않아요. 이 칼은 아래 강철 부분을 높은 입도에서 광택 연마면을 만들고 중간에는 구름 같은 표현을 해줄 거예요. 각인 쪽은 헤어라인으로 깔끔하게 보이도록 마감해 주려고 합니다. 마감 작업은 여러 가지 숫돌들이 사용되는데 고입도 숫돌은 이렇게 강철 부분을 반짝이면서 면이 나오면서 정리가 돼요. 이 작업을 여러 가지 숫돌들을 번갈아 가면서 작업하면 마감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최종 날로 사용되는 연마는 초벌, 중벌, 마감 작업에서도 날을 만들지만 날 끝을 더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입도에서 날 부분을 정리하면서 연마를 끝내주고 있습니다. 칼수리 작업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품을 만드는 장인들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폐기하고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갈아내면 끝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연삭 작업하고 작업 선택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좀 부족하게 나오더라도 그대로
마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색칼의 경우 최종 완성도 판가름은 한 번 연마, 두 번 연마를 거칠 때마다 사실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에 가까운 마감을 볼 수 있는 건 본래 칼이 출고됐을 때 이상적인 반듯한 면을 갖추고 있으면 깔끔하게 다듬어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돼요. 핸들 작업은 실사용 용도로 핸들 작업하고 있습니다. 실사용 핸들은 좀 투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요리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디자인으로 작업하고 만들어지죠. 특히 오랜 기간 그리고 장시간 사용하는 칼은 핸들에서 사이즈 조정이 손에 무리를 주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디자인으로 생각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핸들은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게 보통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샘플이나 결정한 사이즈를 기록하고 작업하죠. 여기에 이렇게 넣고 기계를 사용해서 사이즈대로 재단하고 크기를 맞춰줍니다. 기계를 사용할 땐 회전하는 날카로운 기계 장비는 장갑을 끼면 오히려 손이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손이 대부분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이즈 조정이 끝난 재료는 구멍을 뚫어주고 칼이 들어갈 수 있게 홈을 파내줍니다. 이 부분이 작업 중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죠. 양쪽 나무의 결합은 핸들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료마다 이렇게 금속핀으로 고정해주고 결합하고 있습니다. 금속핀으로 고정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핀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결합재로 고정해주는 거예요. 고정되면 단단하게 붙기 때문에 완력이나 맨손으로는 쉽게 파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사이즈에 맞게 감각으로 모양을 잡고 코팅을 올리죠. 다듬는 과정이 끝나고 코팅은 1회 1일 작업합니다. 5회 이상 올리기 위해선 약 5일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런 칼수리 작업은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칼을 작업하기 때문에 쉽게 되지도 않고 간단하게 되지도 않거든요. 마치 기계로 찍어내는 초밥과 수제 초밥의 차이처럼요. 자동화 산업으로 최근에는 뭐 단순 제품의 낮은 가격 때문에 수작업 하시는 분들 같은 저나 이렇게 이런 분들 기준을 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단 하나만을 위해 작업하는 수작업의 가치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건 이런 작업들이 우리나라에선 낮게 평가되고 보통 작업하는 사람도 함께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좋은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죠. 아직은 이 작업들이 대중적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고 칼에 관해서도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해외 브랜드가 아닌 진짜 우리나라만의 좋은 고급 칼과 숫돌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아직 칼 관련은 사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고 그걸 뛰어넘는 발판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은 작업장이 사실 좀 작고 시설도 부족하고 뭔가 뭐 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제가 원하던 그런 공방을 마련하게 되면 그동안에 쌓아둔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나라만의 요리와 칼의 큰 이미지로 자리 잡고 싶네요. 오랜 시간 역사와 수많은 요리가 있는 대한민국, 그만큼 좋은 칼 문화도 함께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이 영상이 얼마나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칼을 사랑하고 앞으로 전문적으로 칼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도 한 발짝 목표에 다가서고 있고 세계적인 요리와 함께하는 칼의 나라 대한민국이 오늘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